성경적 믿음 12번째 나갑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전도자들은 정말 현장에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좀 알수록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귀한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서론에 말씀드릴 건데요. 전도서 1장 9절에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졌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해야 돼서 다 헛되다는 헛되도다라는 말이 가장 많아요.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헛되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전도자죠.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래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 다시 있겠고 또 이미 한 일은 후에 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또 전도서 3장 15절에도요.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지금 있는 게 과거에 있었어요. 그리고 장래 앞으로 있을 것도 지금 옛적에 있었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생은 과거에 있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시대들도 과거에 있던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이 성경 밖에 세상은 없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은 이 세상은 인간이 모두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성경대로 결국 끝이 오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인생은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성경대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9장 12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이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호련히 재앙의 날이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재앙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호련히 나도 알지 못하게 저절로 그 재앙의 그물이 걸릴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물에 걸리지 말라고 이제 답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모든 문제가 나와 있고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최고 목적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 뭐냐? 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또 다 가지신 분이고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고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 능력 이런 것은 이 세상에 능히 따라갈 데가 없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에 죽은 모든 사람들의 IQ,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IQ,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IQ를 다 합해도 하나님 못 따라간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정복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답이에요. 그 이상의 더 좋은 인간으로서 답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창조를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이 선악과 금령이죠.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고 사단이 그랬죠. 근데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그래요. 임의로, 이거 자유의지예요. 마음대로 하되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뭐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선택했죠.
사단의 말을 따라갔죠. 그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가장 악한 길로 갔다. 이 얘기예요. 자, 사실은 이 선악과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악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줬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봄으로 인해서 피조물이고 여기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면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고 죽게 했을까? 그러면 차라리 싹 지워버리고 다시 흙으로 만들지 왜 다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초신자 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선악과 먹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더 완벽한 방법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죠. 이건 완전한 답이에요. 이 답 하나 가지고도 지금 이 세상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 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왜 그러냐? 사단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단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네 가지를 썼네요. 네 가지가 있다고. 자, 지금 이미 있었던 일 있죠. 그리고 이미 한 일, 그리고 이제 있던 것, 그것이 이제 옛적에도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고민이 뭔가요? 돈이 없는 게 고민인가요?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남편이 뭐 술 중독? 자녀가 마약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 문제, 즉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받게 됐죠. 자, 지금 말하자면 선악과 먹지 마라.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자유의지가 결국은 저주가 되게 만든 것이 지금 선악과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일단 세 가지 문제. 뭐 영적 문제,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정신 문제 또는 육신 문제, 죽음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만 던져주면요. 딱 여기 근본 문제 딱 묶여요. 자, 문제 세 개. 제가 뭐 말씀드렸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아무거나 던져주면요. 인간이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신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고도 어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만 주면요. 여기에 빠져나와서 여기서 그냥 헤매다가 그냥 끝을 가죠. 자, 그게 뭐냐? 지금 계속 사단은 이 방법으로 인간을 여기다 창세기 3장에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체질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빠져나왔는데도 또 이 속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고통받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여기서 이제 묶여서 헤매고 살아요. 그것이 그대로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자녀에게도 대물림 돼요. 실제 보세요. 지금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과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못 본다고 봐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한 천주교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적 문제, 즉 귀신 들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 가서 발작을 하면서 드러났는데 그 전에는 그 부모가 걔가 야단만 치고 혼만 내줬지 걔가 실질적으로 영적 문제에 귀신과 관계되어 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발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랬어요. 야단만 치고 막 소리만 질렀지 그 아이를 진짜로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여기서 이제 자녀 문제죠.
이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가 못 본다는 것은 부모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지금 진단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자녀들이요, 우울증, 조울증, 또는 그 어떤 범죄적인 그 기질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애가 막 분노 발광을 하면 그거 가지고 성질스럽다, 그리고 야단치지, 실질적으로 걔를 아, 저거 어떤 문제에 지금 걸려 있는 거구나 알고 도와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야? 부모 잘못이에요. 자녀 문제는. 세 번째, 창세기 11장 보면요. 한번 그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뭐냐면 나는 우리 아이를 언제 야단을 치는가, 언제 칭찬을 해주는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주로 공부 잘한다, 열심히 뭔가 한다 할 때는 칭찬해주지만 그거 외에는 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부모가 있다는 것을 많이 봐요. 저는 보면은 애가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뭔가 뛰어나게 잘한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얘가 정말 그 신앙에 대한 그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말 신앙생활 또 기도생활, 이 말씀생활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건 결국은 뭐냐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거죠. 성공을 위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성경에 분명히 이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세상은 학문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무너져요. 학벌과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는. 또 돈과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는. 이 타락하는 데는 순간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약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육시키잖아요. 근데도 마약해요. 음란? 뭐 많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금 세상이 점점 가문 갈수록 더 드러나죠. 동성결혼이요. 그 유튜브에서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학교한테 너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그 어느 지역에서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는 너무 거꾸로 가는 그런 무분별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이미 그렇게 됐지만 갈수록 더 하죠 이제.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간 길이에요. 자, 결국 광야 생활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의 선택은,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과 거꾸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다가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럼 뭐냐, 이것 때문에 후대가 계속 이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는 인생 속에서 유리방황하죠. 이런 인생을 계속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왕정시대 계속 가면서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죠. 언약 다 놓치고. 그래서 말라기서의 문을 닫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말라기 4장, 몇 절인지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안 했는데, 5절인가 보면은,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라 그래요. 엘리야. 뭐냐면, 껌껌하게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의 문을 닫아요.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 탄생하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또 있어요. 이때는 선지자도 안 세우고 교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도, 그래서 암흑기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이고 왕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400년이라면 4대째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정말 깜깜해요. 메시아 사상은.
그런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준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나눌 건데요. 얼마나 그 시간을, 긴 시간을 두면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걸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 세상은 깜깜해요. 전쟁 속이고, 기근 속이고, 재앙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굴 준비했냐면 세례요한이요. 그럼 이 세례요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부모님을 준비했어요. 그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장의 그 줄기를 가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세가 출생할 때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즉 언약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후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예언된 인물에 출생하기로,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는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인데, 그걸 보내기까지 예언된 인물로서 그냥 엘리야가 아무 어떤 부모한테 나왔다가 아니라, 지금 아비야 반열에 그 엘리사와 저기 그 있죠. 그 아빠 이름은 샤가라고, 저기 또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이죠. 그 세례 요한에 그때 뭐냐면 아비야 반열, 제사장의 그 반열이에요. 그다음에 그 샤가라는 아비야 반열이고, 그 엘리자벳은 아론의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문이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부모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흠 없이 행했다 그래요. 그 이 정도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 규례와 모든 흠을 흠 없이 정말 잘 시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눈으로 또 보죠. 아,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왜 저런 문제가 있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문제가 있지? 그럴 때 율법적으로는 해석을 하죠. 뭐냐면 저 사람은 뭘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래.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 기도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니까 저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벳, 샤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문제가 뭐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자녀도 없어요.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지금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그 직무, 그 뭐라 하죠? 그 규례를 따라서, 또 그 맞으면 반열이라죠. 순서를 따라서 지금 제비를 뽑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샤가랴가 이제 예배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모든 백성은 바깥에서 이제 그 분향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샤가랴한테 나타나요. 그랬을 때 저에게 나타나 향단의 우편에 서니까 샤가랴고 보고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것이 계속, 신자들은요,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사단의 흑암 꺾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날마다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천사의 사역은 반드시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그 영적인 사실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저는 그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그렇게 들었던 천사구나 하고 반가워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부모가 다니는 신앙생활을 그냥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전수신앙이라 하죠. 이게, 그러니까 모태신앙 이런 거죠. 못하는 신앙,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신앙, 그러니까 의무적인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근데도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샤가랴에게 어떤 징조를 보이죠. 그게 뭐냐면, 천사가 왜 나타났겠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냐면, 내가 내 아내 엘리자벳에게 아들을 준다래요.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할 거다. 그랬을 때 사가랴가 그렇게 그러면서 요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면서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또 이제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요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죠. 그러면 예언된 인물로 구속사적 사건을 이루기 위한 그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구속사적 사건. 한 번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한 번 죽으셔야 되고 한 번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딱 한 번의 구속사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나오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그 엄마라고 하지만 마리아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예외가 없어요. 근데 딱 예외된 사람은 바로 이거 엘리야, 세례 요한. 지금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여기서 이제 또 가면서 설명할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체험을 하죠. 그 체험이 뭐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샤가랴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천사의 메시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제 벙어리가 돼요. 자, 예배 드리러 간 제사장이 그 안에서 벙어리가 돼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그 소문이 쫙 퍼지죠. 안 퍼지겠어요? 뉴스가 이런 뉴스가 없죠. 어떻게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 뭔가 이상을 보여줬구나라는 그걸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이제 감을 잡아요. 그래야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선지자라는 걸 믿고 이렇게 따라오죠.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뭐죠? 말씀, 그 다음에 제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말씀 받은 제자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그렇게 믿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방법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방법대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게 되죠. 자,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 부모. 여기가 1번이에요. 자, 1번, 2번, 3번.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야. 자, 모태로부터 충만하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서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 보고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다 이거예요. 이름으로 온 자예요. 세례 요한은.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래요. 예언된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래.
이제 이 광야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또 13절에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그 모든 선지자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래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에 선지자들 많이 세웠죠? 근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건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시대가 가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시작에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 세례 요한님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자, 이 세례를 줄 때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그때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의는 뭐겠어요? 이제 죽으러 오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의 양을 잡았던 그 그림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구약에 잡았던 그 많은 피를 실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그 예수님의 피, 그거를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 행하자. 이제 이거를 있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실체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시작으로 이제 세례를 받죠. 이때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이제 동시에 등장하자. 예. 자, 두 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왔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사실 그 한마디 뺏긴 할 게 없어요. 다 이루었다. 왜냐? 지금 이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요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사람들이 다 끝난 이 답을 갖고도 계속 문제 한두 가지만 던져두면 거기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체질대로. 자,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 이 세상은 이 십자가를 얼마나 지금 가볍게 여기는지 알죠?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할 때 그 롯의 두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십자가 굉장히 가치가 없어요. 아니,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다 이루었다. 저주와 재앙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뭐라 했어요? 한번 이거 많이 한 적 있죠. 십자가는,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즉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그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죠. 그 사랑의 증표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양 잡고 예물로 예배될 때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대신하면서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사역이죠. 그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의 표라고 그랬어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피로 약속한 거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 누림의 답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또 화목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맹세의 표다.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셨어, 이제. 예수 이름에 대한 특권. 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이요. 이제 여기서 70인이 나오죠. 9장에는 이제 12 제자가 나오고 10장에는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이 나오는데 이 70인 제자들이 지금 그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이 말은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의 권세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그 권세, 보좌, 힘, 이런 능력을 상징하는 게 하늘이에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능력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하잘 것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그 역사 일어난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그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났던 건 그 증거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 권세가 없어요, 사단한테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결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이름, 시민권자죠.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표정을 가진 거죠.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르는 종교인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영적 사실이 왜 필요하냐? 지금 이 문제 모르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사단이 꺾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단이 이제 꺾이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된 축복을 지금 누리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거꾸로 말하면요, 이제 사단이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다. 너희들이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 걸 기뻐하라. 이 말은 70인들이 와서 귀신 쫓았잖아요. 그거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니까 충분히 그거 하고도 남는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도 이 땅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옛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왕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 이미 꺾인 거 봤다 그러고 떨어진 거 봤다고 기록을 사실적으로 해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사단이 지금 뭔 짓을 해요? 지금 이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가정,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타락들,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 끝내줘 십자가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지금 못 누리고 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종말까지 우리는 인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요. 이제는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은요, 신구약 총정리한 답이에요. 구약, 신약 총정리한 답. 말하자면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얼만큼 문제 보는 눈 정말 떠야 돼요. 진짜 문제, 가짜 문제 보고 뜨는 사람에게. 그래야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진짜 언약을 왜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정말 사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제자는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내가 가진 육신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 알 때까지 흔들어 놔요. 하나님은 어떻게 흔들까요? 문제 속에서 정말 깨닫도록, 계속 깨달을 때까지 그거 흔들어 놔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성경 주제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왜? 사도행전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계속 구원사적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오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정말 내가 답이 돼야 나 중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했죠. 맡긴다, 포기한다. 정말 내가 예수를 부를 때 성령 역사 하는데 그게 믿어져야 맡겨지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한다고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영적 서서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현장에 그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죠, 말씀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쫓아냈죠.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먼저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냐.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을 늑탈하리다.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영적 싸움의 첫 번째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른 말로 뭔 말 같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 성령 충만을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말 하시는데 좋더라고요.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걸 알아요. 내 거가 섞여서는 안 되고 내 생각, 체험, 경험 절대 그 섞이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 다른 것 바라봐지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이 바라봐지는 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오직이 되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부터 인생 끝났어요. 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로 올인돼 버렸어요. 이렇게 안 되면요. 두 번째, 맞으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3장 25절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러죠. 말하자면 실패하면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려놔요. 우리는 그냥 좀 쉬어야지, 말씀 좀 쉬어야지,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런다고 쉬는 게 아니라 그때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려요. 그때 나는 몰라요. 어떤 집사님이 고백하잖아요. 처음에 몰랐대요. 자기가 이렇게 영적인 것이 퇴보되는지를. 근데 진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너 알고 보니까 결론이 완전 퇴보가 되어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두 번 실패 길 안 가려고 몸부림 치겠죠, 이제. 자, 가라지가 덧뿌리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이요. 나라를 잃어버려요. 이 나라 잃어버린 게 그냥, 아이고, 내가 나라 뺏겼다 정도야? 자식들이 후대가 계속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 속으로 계속 인생 살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렇게 인생 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8절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교. 자, 이때부터 이제 유대교가 종교인 거 보이죠. 자기네들은 하나님 잘 믿는 그 민족으로 의가 등등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로 드러났어요. 뭐냐? 예수 이름 말하지, 예수님 부활했단 말 하지 말고 또 부활,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이름이 없어지면 다 종교죠. 그걸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있냐. 오직 복음만 얘기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이요. 바 예수. 세상이 나가보니까요. 완전히 지금 그 점술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저만은 여종. 박수죠, 이거 바에서 박수. 사도행전 19장 나라가 전체가 문화가요 우상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성경에 눈 뜨고 보세요. 신자들이 이걸 못 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여성지라 그러나 무슨 무슨 서울 막 이런데 보면요. 점쟁이들이 이렇게 선전하는 게 한 장 정도다. 지금 한번 보세요. 몇 장 있는가. 대여섯 장에 점하는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애고 그냥 뭐 사주팔자 운명 봅니다 하면서 줄줄이 광고를 해요. 그거 보면서 부신자들이 이해가 안 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밖에는 우리가 답 가질 게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그 권능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역사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되겠는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자, 이 성령이 보좌의 축복으로 그대로 그리스도 삼직을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 안개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자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왕적 선자 제사장적 권세가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던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은 이 저기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 집에 가서 한번 정말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사단은 이미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 권세도 없는 사단이 지금 계속 이렇게 속이면서 인생을 그대로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알았어요. 분명히 답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린 누굴 만나든 답 줄 수 있는 것만 준비하면 돼요. 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